안녕하십니까. 눈먼 강호입니다. 오늘은 구글 검색 시장을 최근에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 챗GPT라는 검색을 이용해서 2023년 해운 시장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과는 달리 인공 기능을 이용해서 채팅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검색된 자료나 기사들을 스스로 정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인공지능의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어서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 그러고요. 구글 검색이 아주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커피는 몸에 나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고요. 구글에 똑같이 검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인 우리가 그 자료를, 그 기사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챗GPT는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는 몸에 나쁜가 하고 입력을 하면 챗GPT가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줍니다. 채팅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커피는 몸에 이로운가 하고 또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답 중에서 카페인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카페인이란 무엇이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쭉 내려서 써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네이버, 구글 검색보다 훨씬 편한 거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주니까. 그러면 2023년 해운 시장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역시 네이버는 관련 기사, 관련 자료들을 나열해 줍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사나 관련 자료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챗GPT에다가 우리가 2023년 해운 시장을 쭉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2023년에는 해운 산업이 글로벌 무역과 전자상거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쭉 나옵니다. 마치 리포트를 보듯이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글로벌 무역과 전자상거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서 해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의 발전, 그 때문에 운송 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네요. 다음으로 환경 규제와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이건 지금 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숙련된 노동력 부족 및 지정학적 긴장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물류 산업을 떠난 노동력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서 물류에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러시아 철도를 이용한 물류에 많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채팅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왜 증가할까? 이 내용을 한번 입력했습니다. 2023년 세계 무역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입력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또 답을 해주네요.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세계 무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고는 일곱 가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가 코비드 19 대유행의 영향으로부터 경제가 회복된다. 두 번째로 신흥시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7번 같은 경우에 요즘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동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국경 간 무역, 이게 영어로 크로스 보더 비즈니스죠.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국경 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세계 해운 산업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ChatGPT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ChatGPT를 이용해서 2023년 해운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